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3일 수도권 중부지방, 24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관계청에서는 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22일 오전 9시 비상 1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소방관계청장의 주재로 호우 관련 상황 판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서귀포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탐방로는 통제 중에 있으며 근처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논물 보기를 하다가 빗물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방관계청에서는 현장 재난관리관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새벽에 논물 보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소방관계청에서는 특보 지역의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를 확인하고 호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청에서는 실시간으로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통해 호우 상황과 대처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호우 관련 발표에 귀 기울이셔서 피해 예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